된다면 예. 몸 좀 나았어요? 예. 부탁이 있어 전화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은서이가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러는데 갈만한 데 좀 찾아봐 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은석이는 애기 같다. 내가 팔베개를 해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그만 가요, 이제. 그만 자자. 밤도 늦었는데. 자자, 아영. 나머진 내일 생각하고 그만 자자, 아영. 먹어요. 먹어요, 얼른. 이거 산산즙이라는데 되게 비싼 거래요. 나 한 입밖에 안 먹었으니까 얼른 먹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게. 어? 너 지금 누구한테 대고? 누구 지금 본 사람 없어? 아우 좀 나눠 먹으면 어때? 집에 많잖아. 네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산삼 좀 나눠 먹을 레벨이야? 아우 이 기집애 진짜 아무한테나 엉벙덤벙.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제? 넌 차은석이야. 하늘에 떠 있는 스타야 스타. 엄마. 착각하잖아 기집애야. 어? 넌 민구한테 그렇게 대이고도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저기 우리 아이가 좀 측은지심이 많은 아이라서 지나가는 들고양이한테도 똑같이 이러는 애예요. 괜히 오해하지 말아요. 엄마, 아우 제발 좀.
이거 보약이니까 떼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 먹어. 오늘 약혼식 드레스 가봉한다며. 뭐? 아, 있잖아.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 작품이랜다. 아, 정말 아무리 내 사위지만 우리 김서방, 아, 어쩜 이렇게 보면 볼수록 황홀하니. 아, 귀여워. 이 집은 정말 손님이 없네요. 안 망하는 게 용하네. 많이 놀랬죠? 기사 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나도 있는데 내가 먼저 해도 되나? 내가 먼저 할게요. 은퇴해요. 기획사랑 광고 의약금 내가 충분히 보상할게요. 영화랑 드라마 스케줄도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그만하시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떼쓰는 거 이쯤에서 그만 좀 하세요, 실장님. 늙고 힘 빠져서 저는 못 받아들여요, 내가. 그 말하러 왔어요. 그 오빠라는 사람하고는 끝났다면서요. 뒤통수 맞고 끝났다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입은 사람 나한테로 옮겨오면 될 거고.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문제가 안 돼요? 머리 좋잖아요. 1분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우리 관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코미디는 웃기긴 하지. 우리는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실장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 무식한 나보다 유식한 실장님이 더 잘할 거.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내가. 사랑이 문제라면 내가 너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돈 명예보다 사랑이 중요하면 그 사랑 내가 주겠다잖아. 뭐가 더 필요한데? 뭐가 불만이야 대체?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말해봐. 제가 당신을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김준성 실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 경거망동한 거, 실장님 명예 더럽힌 거.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12시 서울 호텔이에요.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할 겁니다, 약혼식. 실장님. 아버님, 어머님, 처제, 처남, 그리고 은석 씨 매니저까지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자세한 건 물어보면 될 테고. 야! 널 약혼식장으로 데려오는 비열한 방법, 그거 버전별로 12가지쯤 갖고 있거든? 그 카드까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스터 강, 혹시 내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인가? 경호원 따위한테 신경 쓰고 걱정하고 다신 그런 애틋한 눈길 보내지 마. 밟아버리는 건 문제 아닌데 내 바닥까지 드러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 앉았어요?
잘 자라. 꼬맹아. 잘 자라. 꼬맹아. 잘 자, 꼬맹아. 페루, 잘 잘게. 너도 잘 자. 내일 보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우리 며느라 일하는 거 잠깐 응원하러 왔어요. 일하는데 방해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부장님, 제가 감독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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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예. 사실 나도 그 젊었을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이부 몽땅 열성 팬이었다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밤새 계속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더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엉뚱한 행동하지 말아요, 오늘은. 놓친 내 평생 쌓은 공든탑. 은석 씨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부탁할게요. 덕분에. 가만 있자.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날씨도 좋은데 고생이 많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당당히 해. 난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며느리 시아버지가 한번 안아 봐도 되겠지. 되겠어요? 네, 나오라고.
괜찮습니까? 나는 꿈을 꿔서는 안 돼.